네, 안녕하세요.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.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. 네, 사랑스러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제이세라가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, 이번에 나온 저의 신곡 사랑한다고인데요. 이 곡은 되게 현실적인 가사를 띄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별 앞에서 정말 여자의 그런 여린 감성? 그런 마음을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내려고 했고요. 그리고 노래 자체가 테크닉이나 이렇게 기교가 있거나 고음을 막 화려하게 막 하는 세션도 막 화려하고 이런 곡들이 이런 느낌의 곡이 아니라 되게 모든 악기를 다 빼고 오로지 피아노와 기타로 해서 심플하게 좀 덤덤하게 힘을 빼고 네, 만든 노래입니다. 30분째 커피 식을 때까지 아무 말 없는 넌 나를 멍하니 보고만 있어. 다른 여자 생겼니? 그냥 싫어진 거니? 그토록 망설인 한마디가 우리 그만 헤어지 이제. 평소 같지 않았던 요즘 oh no. 멀어져 갈 준비를 했니? 정말 끝이니? 난 싫어.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되니? 잠시 너무 힘들었다고 미쳤었다고 제발 좀 말해줘. 아직 나는 너를 못 보네. 뒤돌아서 나가는 너를 보기 싫어서 지그시 두 눈을 감아봐도 그럴 수 선명해져. 이런 이별 바란 적 없어. 혼나 혼자 남을 자신이 없어. 곁에 있어줘. 언제나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되니? 잠시 제발 좀 말해줘. 아직 나는 너를 못 보네. 대체 얼만큼의 사랑을 하고 몇 번의 헤어짐을 겪어야 이별하지 않는 법을 배울까? 날 다시 안아줘.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오직 한 사람 내게 너뿐이라.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해. 제가 1년 만에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서 사랑한다고 노래를 발표했는데요. 이번에
좀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. 뭔가 제가 기존에 하던 발라드나 사랑스러운 노래도 있었지만 어떻게 좀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까 해가지고 이번엔 좀 약간 힘을 빼고 말하듯이 정말 감성적인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연습하고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창법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. 제가 원래 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되게 고음 위주의 노래를 많이 했었고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넣었었고 예를 들면 소몰이라고 하죠. 뭐 너를 사랑하는지 뭐 이렇게 막 우렁차게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힘을 빼고 말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너무 어색한 거예요. 너무 어색해서 오히려 다른 가수들을 흉내냈어요.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이러면서 이번 제 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벌써 30분째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을 하면서 점점 제 목소리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성공한 것 같은데 네,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, 모르겠네요. 그럴수록 선명해져 이번 곡은 그 신인 작곡가 분이랑 작사 작곡을 같이 했는데요. 제가 평소에 작사를 원래부터 조금씩 해오고 있었어요. 제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OST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물론 제 노래 뭐 수록곡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사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일기를 쓰는 편이거든요. 제가 평소에 실제로 느꼈던 감정들 뭐 연인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 가족과 뭐 행복할 때 이럴 때 일기를 써놨다가 그거를 토대로 이제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붙이게 되었는데요. 네,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평소에 일기를 쓰면서 곡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약간은 조금 겪었던 부분이 있죠. 처음 가사에 나오는 뭔가 커피 식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침묵의 시간 있잖아요. 정말 헤어질 때 그런 뭐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. 헤어지자 한마디면은 끝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별인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 말 못하고 침묵이 길었던 시간이 생각나서 그냥 또 이번 노래 가사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30분째 커피가 식어갈 때까지 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가사들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되니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원래 가이드 가사가 사랑한다고 해보면 안 되니 이런 가사여서 약간 조금 비슷하게 고쳐서 나온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은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OST가 아무래도 뭔가 무대 퍼포먼스나 이런 게 또 라이브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무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 꼭 굳이 아이돌 가수의 이런 춤이 아니더라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뭔가의 그 몰입시키는 발라드 가수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부분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네. 그런 부분도 자신이 있지만 OST는 특히나 무대와 다른 점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. 약간 귀를 더 자극시켜서 정말 그 배우들의 연기, 표정과 함께 정말 그 드라마에 몰입되게 만드는 연기에 몰입되게 만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거슬리지 않고 무난하면서도 점점 스며들게 빠져들게 하고 내 감성을 자극시켜서 눈물 흘릴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또 웃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감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OST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래도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도 그런 OST에서 러브콜이 조금 들어오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OST 할 때는 정말 그 진짜 감성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최대한 녹음할 때는 진짜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죠. 뭐 진짜 제가 뭐 구두를 신는다거나 뭐 이렇게 외모를 전혀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서는 불 끈 상태로 약간 감정을 집중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정말
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여지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고, 그리고 제스처 같은 것들도 뭐 약간 이렇게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, 역시 무대에서는 또 라이브에서는 관객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멘트적인 부분이나 뭐 그리고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표정, 그 노래에 맞는 표정 연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참 두 가지가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무대에서는 크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OST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오로지 귀로만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디테일해야 되고, 그런 부분들이 정말 두 가지 다 진짜 매력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요. 딱히 장르를 정해두진 않았어요. 저는 또 제 목표가 있고 제 바람이 있다면 8색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에 뭔가 댄스곡에서도 파워풀한 댄스곡도 보여줄 수 있고, 그리고 정말 감성적인 슬픈 발라드도 할 수 있고, 뭔가 사랑스러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노래도 잘할 수 있고, 뭐 때로는 느끼하게 뭐 재즈곡도 할 수 있고, 그런 이렇게 전 좀 8색조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모든 장르를 지금 다 잘 소화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뭔가 다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, 네, 그래서 대중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곡이라면 네, 그 모든 장르는 상관없이 네, 다 해보고 싶습니다. 이번에 제가 또 불러드릴 두 번째 곡은요, 저의 방송 데뷔곡이기도 했던 언제나 사랑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곡은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행복하신 커플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.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. 제가 작년에는 OST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. 올해는 이제 개인 앨범에 좀 더 집중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이세라의 끊임없는 색깔, 그 음악적인 색깔, 시도, 도전 그런 모습 키포인트로 네,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걸을 때 마주보며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.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입가에 늘 환한 미소만이 흐르고 있어. 사랑해, 너를 사랑해. 사랑 너야. 집에 돌아.